안녕하세요, 아이돌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민니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꿈일 수 있습니다. CJ와 유네스코는 2014년부터 소녀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Culture Festival인 K-콘을 통해 전 세계의 소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호왕 리완이라는 소녀의 꿈은 선생님입니다. 비록 학교까지 약 10km를 걸어가야 하지만 학교를 매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합니다. 케냐에 살고 있는 바티라는 소녀는 간호사가 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라디오를 통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탄자니아에 있는 제스카, 네팔에 살고 있는 디파, 그리고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 할리마 모두 주변 환경으로 인해 한대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소녀들이 다시 한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된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소녀들의 잠재력과 자신감을 키우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CJ와 유네스코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꿈을 향해 같이 나아가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전 세계 소녀들의 빛나는 꿈을 저희와 함께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소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녀들이 꼭 꿈을 이룰 수 있도록 Better Life, Better Future.